여기가 어디라고 와, 그 녀석은? 어? 평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겁도 없이 뻔뻔하게 여기 쳐들어오냐고? 아유,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? 뭐가 어째? 아니,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. 뭐 어떡하든 사죄 드리고 싶어서 온 거래요.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? 그 녀석이랑 결혼할 생각이야? 생각해 볼게요. 아,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. 아니, 동거까지 하면서 결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? 네.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서 동거를 했어? 이제부터 생각해 볼게요. 알았다. 생각해봐. 네. 나가봐. 네. 아니, 쟤 누구 딸이야, 진짜? 어? 아니,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? 와. 언니, 그 피디님이랑 결혼할 거야? 아, 문 앞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야. 생각해 본 적 없고 생각 중이야. 네가 생각을 안 해봤을 리가 있어. 속 시원히 말 좀 해봐. 아, 설마 결혼 생각 없다는 뜻은 아니지? 그래, 얘기 좀 해봐. 나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.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마.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. 왜? 진짜 왜? 언니, 그 피디님 좋아해서 동거한 거 아니었어? 좋아해. 그렇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어. 아니, 왜 좋아하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?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? 야,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. 결혼하지 않는 비혼인가 왜 점점 늘어나는데? 아니, 그럴 거면 동거를 하지 말았어야지. 너 엄마 아버지 속이고 떡하니 동거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 안 하겠다고? 너 엄마 아버지한테 그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불효야. 그래, 언니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.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언니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.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좋아하고, 어? 남자 직업 괜찮고 생긴 것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고, 그리고 무엇보다 승질 쌓아놓은 큰언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, 생각해 본다니까. 아, 진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마. 말씀드리지 마. 대박이다, 진짜.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나 봐.